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케빈 듀란트가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가 피닉스, 그리고 차선책이 마이애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듀란트를 보내는 대신 유망한 스타 선수 한 명에 1라운드 픽 3장을 원한다고 하는군요. 브루스 브라운이 2년 13밀리언 달러 이상의 계약 규모로 덴버로 합류하네요. 뉴올리언즈가 자이언 윌리엄슨에게 무려 5년 231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루키 맥스 연장 계약을 합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가치를 받기에는 아직 보여준 게 별로 없지만 다음 시즌에는 건강하게 플레이하길 바라네요. 레이커스가 카이리 어빙을 데려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어빙과 조 해리스를 데려오는 대신 러셀 웨스트브룩, 테일런 호튼 터커, 그리고 27년 1라운드 픽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오스틴 리브스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과연 어떤 결말로 끝이 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와 토론토가 워싱턴 빅맨 토마스 브라이언트 영입에 관심 있습니다. 잭 라빈이 결국 시카고에 남게 되었습니다. 5년 215.2밀리언 달러 규모의 맥시멈 계약이며 다섯 번째 시즌은 플레이어 옵션이라고 하네요. 데릭 존스 주니어가 2년 6.6밀리언 달러에 시카고와 재계약했습니다. 미네소타가 루디 고베어 영입에 성공했는데요. 대신 패트릭 베벌리, 말릭 비즐리, 제러드 벤더빌트, 워커 캐슬러, 리안드로 볼마로, 그리고 무려 1라운드 픽 4장을 유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베어 타운스 트윈 타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유타는 도노바 미첼을 중심으로 로스터를 개편할 것이라고 하며 디안드레 에이튼 영입에도 관심이 있으나 캡 스페이스 제한으로 사인 앤 트레이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브린 포브스가 1년 미니멈 규모로 미네소타로 가게 되었습니다. 클리퍼스로 팀을 옮긴 존 월이 2년 13.2밀리언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서프 너키치가 4년 70밀리언 달러에 포틀랜드와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복귀설이 나돌았던 리키 루비오가 결국 3년 18.4밀리언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로빈 로페즈는 1년 계약, 라울 네토도 1년 미니멈으로 클리블랜드에 합류했습니다. 케본 루니가 3년 25.5밀리언 달러 규모의 골스와 재계약했으며 골스는 네마냐 비엘리차에게 베테랑 미니멈 계약을 제시했으나 그는 터키 리그의 페네르바체와 2년 계약을 맺으며 NBA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엘리차는 과거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뛴 적 있죠. 게다가 오토 포토 주니어도 토론토와 2년 계약에 합의했고 데미안 리는 피닉스와 1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오프시즌 골스 선수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FA가 된 단테 디빈첸조가 2년 9.3밀리언 달러 계약 규모로 골스에 합류했네요. 웨이브된 다닐로 칼리나리가 보스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년 13밀리언 달러 규모의 계약이며 두 번째 시즌은 플레이어 옵션입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인디애나로부터 말콤 브록돈을 데려오면서 데니얼 타이스, 에런 네이스미스, 그리고 23년 1라운드 픽을 보내게 되었으며 루크 코너도 보스턴과 2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일런 스미스가 2년 10밀리언 달러에 인디애나와 재계약했습니다. 미첼 로빈슨이 4년 60밀리언 달러에 뉴욕과 재계약하며 잔류하게 됩니다. 케빈 허더가 세크라멘토로 가게 되었고 애틀랜타는 저스틴 할러데이, 모 하클리스, 그리고 24년 1라운드 픽을 얻어왔네요. 마누투 볼의 아들 볼볼이 올랜도와 2년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